소녀 빙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내가 찬 거다 이 새끼야. 당신 안 좋아한다고 거짓말했던 거 다 미안해요. 아 문정태야 야. 이 바다에 너랑 같이 오고 싶었어. 꼴도 보기 싫다고 욕하고 화를 내지 왜? 나랑 사귀면 너 평생 안 울릴게. 상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. 결혼하자. 네가 오너라. 내가 가야지. 이야.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말과 응원의 글로 정성껏 편지를 썼죠.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는 겁니다. 그럼 또 얼마짜리지? 그녀가 웃으면 내 심장은 영문도 모른 채 덜컥 내려앉게 되겠지요.